어떤 피부과 의사 유튜브를 봐도 제일 가성비 좋은 시술 뽑으라면 무조건 1번이 보톡스지. 아, 그 사람 얘기는 해야지. 처음으로 이제 보톡스를 인체에 주입한 사람. 아, 그거는 궁금하다. ABS, 알람 비스컷이라는 안과 의사지. 안과 의사요? 안과 의사가 이제 사시 교정 목적으로 안구를 돌리는 근육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쓴 거지. 사시 교정을 하다 보니까 미간 주름이 펴지는 게 발견이 된 거야. 이거를 미용 목적으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미간 주름부터 시작이 된 거야. 미간 주름. 이제 그게 점점 이마, 눈가. 근데 보톡스는 사실 보톡스 자체로는 특허를 낼 수가 없어. 자연에 있던 거를 발견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상표권을 추로하는 것들은 이 보톡스에다가 뭔가 다른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 조합으로 우리가 상품을 만들었어 해서 등록을 하는 거지. 보톡스, 보틀린 톡신 자체는 특허가 없지. 결국 이제 보톡스의 구조를 알아야지 이제 좀 제오민이나 이제 코어톡스 이런 거, 코어 단백질, 신경을 마비시키는 단백질만 남겨놓은 보톡스가 시중에 많이 나온 그 일반 보톡스들이랑 차별점을 가지기 때문에 그 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 그래서 이제 내성 얘기도 많이 하잖아. 미용 목적으로 뭐 6개월에 한 번, 100년 이하로 맞았을 때 한 10년 맞아도 보톡스 내성 확률이 1% 미만이긴 하거든. 그래서 거의 잘 안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코어 톡신만 남겨놓은 제오민이나 코어 톡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보통 30대부터 60, 70대까지 30년 이상 맞는다고 하면은 코어 단백질만 있는 보톡스를 맞는 게 더 유리하지. 근데 내성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있는 걸까?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가 안 나오거나 빨리 풀려. 그래서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용량을 올려서 더 세게 해보는 방법, 쉬었다가 맞는 방법이지. 아니면 보톡스 종류를 바꿔볼 수 있는데 보톡스 종류가 되게 많아. 혈청형에 따라서 A부터 G까지 7가지가 있고 거기서 또 서브타입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72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인간이 맞는 보톡스는 보틀린 톡신 타입 A1이라는 거야. 이게 처음에 사망한 인체에서 발견된 보톡스 종류고 인간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맞춰진 보톡스야. 다른 보톡스들은 유지기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맞아도 몇 주나 3개월 뭐 이러다 보니까 A1이 가장 좋지. 내가 이제 보톡스 구조를 좀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 보기 편하게 보톡스 단백질이 지금도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900킬로달톤이야 분자량이. 1달톤이 어떤 개념이냐면 수소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피부를 투과할 수 있는 분자량이 500달톤이야 그러니까 얘가 900킬로달톤이면은 90만 달톤인 거지. 어마어마하게 큰 단백질인 거야. 그 중에서 요거 150킬로달톤짜리 코어 톡신, 얘가 작용하는 거야. 얘네들은 얘가 신경계로 들어갈 때까지 잘 보호해주는 보디가드 같은 역할이야. 이게 150킬로달톤인데 100킬로달톤이 이제 헤비체인이라고 해서 얘는 신경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애. 그래서 얘가 통로를 만들면 이 50킬로달톤짜리 라이트체인이 신경 안으로 들어가서 가위 역할로 해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잘라서 신경이 분비를 안 되게 막는 거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얘인 거지. 그래서 얘만 모아놓은 게 제오민이랑 코어톡스 이렇게. 하이톡스는 얘까지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된 단백질 이걸 모아놓은 거야. 근데 얘를 맞으면 내성이 왜 생기냐면 얘가 너무 크잖아.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인식하기가 좋은 거야. 얘네에 대한 중화항체도 생기는데 보톡스 효과가 떨어지진 않아. 왜냐면 우리는 주사를 하잖아.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생체 신경 근처로 이제 가기 때문에 주사하자마자 얘네가 이렇게 분리가 딱 돼. 얘가 면역계 노출된다고 해서 얘한테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닌데 계속 면역체계 노출되다 보면은 얘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중화항체가 몸에 만들어지면은 얘가 들어와서 분리돼서 작용하려고 하는데 바로 납치해서 없애버리는 거야. 신경이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내성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큰 단백질을 맞는 것보다 얘만 하면은 조그마하니까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성이 잘 안 생겨. 그래서 이렇게 맞았을 때 면역체계가 인식하기가 쉽다. 근데 이제 신경 마비가 와가지고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해가지고 질환적으로 맞는 사람들은 사실 너무 고용량으로 맞다 보니까 내성이 생기기가 너무너무 쉽지. 뭐 내성 확률이 뭐 5%, 15%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다 그냥 코어톡스나 이제 제오민 쪽으로 맞아야지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가성비가 좋으니까. 특히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얘를 보호해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안정화가 좋지. 근데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코어톡스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약간 나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보톡스 가격이 낮으니까 일반 보톡스 맞느니 그냥 코어톡스 맞는 게 더 좋긴 해. 그래서 요즘에는 환자분들한테 대부분 코어톡스로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 그래도 나는 뭐 어차피 내 성황률 낮으니까 많이 안 맞으니까 하이톡스 같은 일반 보톡스로 맞겠다. 그러면은 그걸로 맞아도 되지. 재밌는 얘기를 더. 역사 얘기로 들어가야겠네. 보톡스가 원래 되게 악랄한 독이었어. 보툴륨 톡신에 노출되면 3일에서 5일이면 사람들이 다 죽었어. 별에서 온 그댄가? 술에다가 약을 탔나? 슬슬 몸에 힘이 빠지고 숨을 못 쉬면서, 그게 딱 전형적인 보툴륨 톡신 중독 증상이야. 보면서 어? 보톡스를 썼나? 이런 생각을. 보툴륨 톡신이라는 건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이 만든 독소야. 얘네가 이제 다른 세균들과 경쟁해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독소인데, 이게 인체에 작용하면은 호흡 근육을 마비시켜서 죽게 만들어. 이게 보통 이제 소세지 같은 클로스트리디움 균 자체가 혐기성, 공기가 없는 곳에서 잘 살아. 살아서 소세지를 먹었다가 중독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독일에서 맨 처음에 기술이 됐거든. 이게 독일어로 소세지 독이 부어스트 기프트. 부어스트가 소세지, 기프트가 독이거든. 그래서 부어스트 기프트라고 불렸었고, 나중에 이제 라틴어로 보툴루스가 라틴어로 이제 소세지거든. 보툴리즘, 보툴리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1895년에 이제 장례식 식사하고 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이 먹었던 햄에서 이 균을 처음 찾아내지. 바실루스 보툴리눔이라 불렀다가 이제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이제 균주가 이제 정립이 되면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고 이름이 이제 붙기 시작한 거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생화학 무기로 쓰기 위해서 이 독소를 추출하는 방식이 많이 개발이 됐었지. 효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무기로 쓰진 않았고, 이제 그 기술로 인해서 톡신, 보툴리눔 톡신을 이제 많이 이제 정제해서 균질하게 모아놓을 수 있어서, 그래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안과 의사가 사시에 쓰기 시작하면서 인체 상용화가 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보톡스에 대해서는. 진짜요? 네.